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강원도 태백시 삼수동 태백골입니다, 여러분. 태백골. 여기에 그 여름철에 그 해바라기 축제로 아주 유명한 그런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1박 2일 그 겨울 촬영도 여기서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공기도 깨끗하고 주변 경치가 오염되지 않은 그런 조용한 마을이 되겠습니다. 태백골. 태백골 잠깐 구경 좀 하시고 눈이 시원한 태백골. 자, 이 마을의 이름이 구아우 마을입니다. 구아우 마을. 구아우 해바라기 축제장 구아우 마을. 그 산의 형세가 아홉 마리의 소가 누워 있는 형태다. 이래서 구아우 마을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끔 눈의 피로를 씻기 위해서 시원한 장면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원한 장면, 눈이 시원해지는 장면. 아름다운 구아우 마을. 옆에 강릉이밭도 보이고 저 뒤에 목장 비슷한 초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아주 시원한 청량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백골. 이 태백시가 사실은 상당히 시의 면적이 굉장히 넓은 동네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얼핏 인터넷에서 보니까 시 단위 지역 중에서 전국에서 세 번째인가 시의 면적이 넓은 동네, 그런 동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올 여름에 태백시에 관광 오시면 태백골 구아우 마을에 그 해바라기 축제장이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 해바라기 열심히 자라고 있는데 태백이 그러고 고원지대다 보니까 요 화면에 나오시겠지만은 지금 벌써 코스모스가 피고 있어요, 여러분. 코스모스. 코스모스가 아주 가을에 절련 코스모스가 지금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시원한 장면 한번 보시면서 올여름에 지금 곧 방학철이 다가오는데 올여름에 태백 한번 꼭 오시면 구아우 마을, 태백골 구아우 마을 한번 꼭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아우 마을 근처에 오시게 되면 뭡니까? 바람의 언덕. 아주 유명한 바람의 언덕 아시죠? 피제. 그리고 구아우 순두부로 유명한 순두부집이 바로 요 해바라기 축제장 입구에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그런 맛집인데 여러분 태백에 오시면은 그 순두부도 좀 드시고 바람의 언덕도 올라가시고 저 앞에 멀리 보이는 저 건축물은 글로벌 리더십 연수원, 즉 중소기업 수련원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 위에 아주 잘해놔서 이쁘게. 여러분, 곧 휴가철에 태백에 오시면은 꼭 태백골 한번 들리셔가지고 구경 한번 해보십시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백 좋은데 많아요. 굳이 뭐 헤매고 다니시지 말고 시원한 태백에 오시면은 한번 어디가 좋은가 한번 세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제부터는
이 카메라를 차에다 매달고 한번 이동하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매달고 자 도깨비는 이 동영상을 찍을 때 굳이 멋있게 찍으려고 안 합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찍는 것도 여러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멋있게 아름다운 그림만 좋은 그림은 아니겠죠. 예, 순수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찍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 이렇게 하면은 화면이 제대로 넓어지면서 제대로 찍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채를 돌려가지고 내려가면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연도 많았다고 여러분, 올라와서 찍는 김에 이렇게 우회전을 하게 되면은 바람의 언덕 피제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올라온 김에 피제 한번 올라가서 피제까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만씨 이 앞에 여러분 큰 날개처럼 생긴 거 보이십니까? 저게 저 발전기에 그 터빈 날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길이가 약 한 50m 정도 되지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여기가 바람의 언덕을 올라가는 삼수령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왼쪽 길로 저쪽 왼쪽에 보이는 저 길로 올라가시게 되면은 바람의 언덕을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일정이 다른 일정이 있어서 여기서 그냥 돌려서 다시 내려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산소도시 태백에서는 스포츠 시설 보강을 목적으로 구 한성광업소 부지를 평탄화 작업을 해가지고 종합 스포츠 파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7년
8월 중으로 완성을 목표로 지금 피치를 올리고 있는데 아직 미완성입니다. 도깨비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직 미완성이지만은 태백 제2의 스포츠 파크, 종합 스포츠 일종의 센터가 되겠습니다. 축구장, 야구장, 배드민턴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시설이 들어오는 태백 종합 스포츠 파크 조성 현장을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대단히 넓지요? 지금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주 시설을 아주 멋있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모습을 드러내면은 우리 태백시의 어떤 스포츠 관련 인프라가 아주 보강되고 향상되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맞이할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아, 굉장히 넓고 아주 시설이 아주 뭐라 그래야 됩니까? 아주 간단치 않은 아주 큰 시설입니다, 여러분. 아주 좋습니다, 아주. 자, 야구장은 이미 완성이 돼가지고 저쪽에 보시면은 태백시 야구 동호인들이 야구를 하는 모습이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잘해놨어요. 아주 좋아요. 널찍하고 아주 시설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여러분. 아, 기대됩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완공이 돼가지고 우리 지역 스포츠 동호인들이 좀 더 좋은 시설에서 열심히 기량을 연마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자, 생각보다 굉장히 넓고 좋은 시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다 함께 기대하면서 하루빨리 이 좋은 시설이 완성돼서 우리 태백시 시민들의 어떤 스포츠 활동에 큰 아주 저 일익을 담당하기를 다 같이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좋지요. 공기 맑고 널찍한 태백골에 대략 15만 제곱미터, 대략 한 5만 평 정도의 종합 스포츠 타운이 지금 태백시 태백골에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아주 너무 좋아요. 아주. 도깨비가 봐도 아주 훌륭한 시설입니다, 아주. 자, 저 멀리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은 차들이 쭉 내려오고 있는데, 저게 저 강릉이나 동해 삼척 이쪽 방면에서 오는 저 차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많이 보셨으니까 다음에 완성됐을 때 제대로 된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다시 보여드리기도 하고, 오늘은 요 정도 구경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도깨비 가족 여러분, 건강하시고 만사형통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